김PD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김PD 놓치지 않고 쫓는다. 근데 이곳은 설마 화장실? 김PD 거긴 안 돼. 돌아와. 응? 근데 화장실이 아니다? 그렇다면 이것까지 가르치지만 했는데 제피요 제피. 이게 주루탕의 생명이거든요. 산초가루도 생명이라고요? 마늘이 생명이거든요. 배추가 생명입니다. 이게 주루탕의 생명이거든요. 아, 도대체 생명이 몇 개예요? 저는 다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재료들이 다 조합이 맞기 때문에 주루탕 맛 한 그릇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. 그 어떤 재료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인장. 좋은 재료는 기본이요. 매일 아침 준비 과정 하나하나를 직접 주인장 손으로 한다는데. 아니 잠깐만, 이건 또 뭔가요? 살뜨물. 어? 살뜨물. 예,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뜨물을 이렇게. 오징어를 쌀뜨물. 오징어 비린내 잡는 비법이 쌀뜨물?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초간단 비법. 삶은 고등어는 무려 세 단계에 거쳐 주인장이 직접 손으로 가시 하나하나를 빼준다는데. 이게 좀 아닌데. 네.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네, 이렇게 다 주물러가지고 고등어가 싱싱하니까 좋은 걸 쓰니까 내 눈알이 이렇게 살았어요. 야. 저는 이렇게 눈알을 먹습니다. 고단백이죠. 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. 눈알이 맛있어요. 이때 고단백 간식은 범이라네요. 대충요. 고등어 추어탕은 고등어 삶은 물을 기본 육수로 가진 양념과 생명 삼총사까지 모두 투하. 마늘이 살아있습니다. 한 소끔 푹 끓여내면 포항별미 고등어 추어탕 완성.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지막 국물 숟가락까지 있잖아요. 한 방울도 안 남게 마지막 국물 숟가락까지. 아, 맛있게 잘 먹었다. 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. 깐깐함과 뚝심으로 이어온 고등어 추어탕의 맛. 포항의 리얼 맛집